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자,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한 날 그 시점이 9월 3일이에요. 아직은 9월 3일 한 몇 분 남긴 했는데 이제 9월 3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방송의 날이에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왜 방송의 날을 9월 3일로 정했냐? 그 방송의 날은요, 일단은 공식 언어 사전의 의미로는요, 문화의 향상과 공공복지에 대한 방송의 역할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에요. 그래서 대한민국의 방송의 날은 9월 3일이고요.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9월 3일이 됐느냐는 1947년 국제무선통신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로 방송 부호를 호출하는 부호 HL 부호를 배정한 날이 1947년 9월 3일이에요.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이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의 그 방송 신호를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1947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고유의 방송 호출 부호를 갖게 됐어요. 의미로는 그렇고요. 그래서 이 방송이란 사실 다수를 상대로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,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긴 그 문명이 방송이라는 문명이에요. 어떻게 보면 이제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이 방송이라는 그 매체가 그 생겨난 건데, 현재 이 방송은 정보를 전달 어떻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느냐, 그 방식에 따라서 라디오 방송? 아니 그러니까 사내 방송. 사내 방송도 있어요. 교내 방송, 사내 방송. 그렇지. 그 예전에 나경은 아나운서가 사내 방송입니다. MBC 그 마봉춘 그래 가지고 이제 유재석 씨하고 눈 맞아서 결혼했잖아요. 어쨌든 뭐 얘기가 일로 흘러가는 뭐 그런 건 아니긴 한데, 어쨌든 뭐 내부 방송이 있고, 그러니까 내부 방송 그 뭐 학교나 회사 안에서만 그 송출하는 방송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라디오 방송,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, 케이블 방송, 인터넷 방송, 위성 방송 등이 있는데,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 방송사를 만들려면요, 방송통신위원회, 이하 방통위, 아프리카 TV도 이 방통위 그 연관을 받고 있죠. 이 방통위의 심의를 받아요. 방통위의 심의를 받고 이 방송사 설립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요.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이제 지상파 방송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종편이라고 하는 방송들이 있죠. 그리고 케이블 등등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런 방송국들 관련해서는 이게 쫙 있어요. 그리고 그 원래 방송이라는 용어는 죄인을 풀어준다 라는 의미로 쓰였던 게, 이게 어원적인 의미예요. 방송의 어원적인 의미는 죄인을 풀어줬다. 진짜로 죄인을 풀어주는 거예요. 이게 그 어원적으로요, 노을방자에 보낼 송자야. 그래서 노아 보내다라는 뜻이 방송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죄인을 풀어주는 방면, 죄인을 뭐냐 놓아서 면책하다, 그 면해주다, 그 뭐냐 죄인을 방면하라 뭐 이런 용어 있잖아. 거기에 방자예요. 그 방자, 그리고 송자, 송자는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개화기 시절에 신문에 이 방송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이렇게 썼어요. 물론 우리나라의 그 개화기 신문에는 한자로 한글, 일단은 우리나라 개화기 신문은 일단은 한글이 기본으로 들어갔어요. 우리글이 기본으로 들어갔고, 물론 한인샘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그 말을 붙이기 전까지 우리글이라는 말이 어쨌든 우리글 들어갔고, 어떤 신문은
한자, 어떤 신문은 영어 이렇게 쓰였어요. 그래서 춘향전에서도 무죄자 방송할세라는 어원이 나오는 거기서의 그 방송이에요. 어쨌든 근데 우리나 그 한자식 풀이는 그런 진짜 노아 보내는 거고요.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번역어로 사용해서 쓰기 시작한 거는 사실 이거는 일본에서 유래한 거예요. 일본이 당시에 영국하고 그 외교적으로 동맹국이었잖아요. 그런 거고요. 그래서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의 분야는요, 보도, 오락, 교양으로 나뉘죠. 그래서 일단은 오락, 흔히 진짜 막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에요. 막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는 거, 그게 오락이고, 그리고 이제 그 교양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그 교육방송 이런 게 교양이죠. 그 뭔가 정보 전달성이 있는 게 교양이고, 그 보도는 그냥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흔히 보도국이 제일 커요. 방송사에서도 보도국이 제일 크고, 그 저기 뭐냐 서소문고가 차도에 있는 그 뭐냐 중앙일보? 그 중앙일보사에서 만든 JTBC라는 방송은, 거기는요 보도사장이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위에 회장님이 있겠죠. 그리고 사장은 보통 파트별로 있잖아요. 그래서 보도사장으로 그 유명한 손석희씨가 있죠. 참고로 손석희씨는 현재도 JTBC 뉴스룸을 평일 저녁에 퇴근도 안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. 사장님이 진행하는 뉴스.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그렇다고 하고요. 자, 그래서 방송, 국가별로 그 방송국 그런 정보가 있는데, 방송, 그 방송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. 그래서 방송국에는 뭐 스튜디오는 당연히 이제 방송 세트 그 하려면 스튜디오가 있고, 그리고 주조정실, 부조정실, 뭐 연주소, 그리고 이제 방송의 방식이나 뭐 규격 이런 거에 의해서는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가 있는데, 현재 아날로그 TV는 제작이 안 되고 있어요. 이제 다 디지털 방송이거든. 컴퓨터도 이거 디지털 신호죠. 그리고 NTSC식 촬영, PAL식 촬영, 그리고 그 디지털 TV는 뭐 ATSC, DVB, DMB, ISDB, DTMB 등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전속 매체, 지상파, 케이블, 디지털, IP, 위성, IPTV, 위성 방송 등이 있어요. 자, 그런데 일단은 좀 가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TV를 수신하는 기계, TV 수상기, 그리고 튜너, 셋톱박스 등이 있어요. 자, 셋톱박스를 이용해서 컴퓨터에서도 TV를 볼 수 있어요, 요즘은. 하지만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셋톱박스로 수신하는 그 TV 방송을 자신의 개인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은 불법이죠. 도방행위에요. 방송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원래는 스포츠 중계 셋톱박스를 송출한 거는 허용을 했었는데, 이제는 아싸리 이제 그 다이렉트 송출로만 허용하게끔 한다고 하죠. 자, 그래서 뭐 방송 관련 용어는 뭐 국영, 공영, 공공, 민영, 뭐 그런 방송, 상업방송도 있고 지역방송도 있고, 우리나라는 그 전국 공통적으로 그 방송하는 시간대가 있고 지역방송국들이 있어요. 각 방송사마다 방송 그 지역방송국들이 있고, 그 종교방송 채널 당연히 있고요, CPBC 평화방송, 그리고
뭐냐, 지역 방송 같은 경우에서 그 종합뉴스 시간 조금 일찍 끝내고 그 지역 방송 뉴스 잠깐 하잖아요. 그렇고 그 뭐냐, KBS는 국영 방송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한국방송공사인 건 맞아요, KBS가. 근데 한국방송공사가 공무원은, KBS가 공무원은 아니에요, 여러분들. KBS는 국영방송은 아니고 공영방송이에요. KBS는 공영방송이고, SBS는 민영방송이에요. 자, 그렇고 그 방송국 그런 정보들이 꽤 있죠. 그렇고, 잠깐만요. 대한민국 방송국 정보가 여긴 없나요? 대한민국의 방송국 정보들 쫙 나와야 되는데. 여기선 북한부터 나오나 보네. 뭐 그래요. 그렇고요. 그래서 그런 방송에 관한 그런 개괄적인 내용들 좀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방송.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조선시대의 그 봉화 올리는 거 있잖아요. 그 봉수제도. 이 봉수제도도 어떻게 보면 방송의 의미로 쓰였어요. 그 봉화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낮에는 연기, 밤에는 불꽃으로 그 올리는데, 그렇게 이제 올리는데 뭐냐, 그 불꽃의 개수에 따라서 그 신호가 있었대요. 그래서 그 불이 한 개면 평상시야. 한 개면 평상시고, 그 불이 다섯 개가 다 들어오면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, 이렇게 그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적과 교전을 시작한 거예요. 그렇고, 근데 이제 적과 교전을 하면 사실 불 다섯 개 그냥 다 키워놓고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다, 빨리 도우러 와라, 그렇게 할수 있고요.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러고 그 이제 이슈 방송 스케줄은 어디 안 떴네. 그래서 그 뭐냐, 그래서 그런 봉수제도, 이 봉화라는 그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방송이었다는 거. 근데 그런 우리나라 그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그 전기 아날로그를 이용한 방송, 그거는 이제 라디오가 최초죠. 라디오 소식이 최초였어요. 왜냐면 그 전까지는 방송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, 진짜 편지를 배달하는 수밖에 없었어요. 아니면 편지를 배달하든지 입소문밖에 없었어요. 그 편지 배달 또는 입소문밖에 없었는데, 편지 배달 사람이 직접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. 차를 타고 보내야 되잖아요. 그 방식밖에 없었는데, 그런데 이제 그 전화라는 기술이 생긴 거죠. 네. 전화라는 기술이 생겼고,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뭐냐, 그거 하라고, 그 전화 이런 소식을 보통 이렇게 전화로 전했어요. 전화로 전했고, 그 전화로 전했는데, 그것도 전화로 전하는 것도 일일이 다그 일일이 1대1 통화밖에 안 되잖아요. 자, 그런데
잠깐만.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화로는 1대1밖에 안 되니까 사실 정말 한 번에 여러 곳으로 동시에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. 그게 나온 게 이제 방송인 거예요. 전화보다 한층 더 발달한 통신 기술. 다만 인터넷 방송이 생기기 전까지 기존의 방송은요.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으려면 방송국에 전화 제보를 받든지 방송국의 그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제보를 받다든지 그거밖에 없었는데 인터넷 방송이라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인터넷 방송이라는 플랫폼이 이제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된 거죠. 자, 그런 방송이 됐고, 자, 그래서 라디오, 자, 라디오 방송의 역사까지도 한번은 이제 이번 파트에서 해보려면 좀 많을라나? 그래서 그런 이제 방송의 역사에 대한 흐름, 개관 이런 거는 이번 파트에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.